주여 주소서.
주님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들이 원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는 그렇게 보원하셨던 마른 몸을 피로 찌른 십자가 위에 하늘에 구속하신 어린아들 주님의 영혼 오달리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들이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네. 우리 생명 죽게 드리네. 나의 자랑심 나의 생명 주님까지 사랑 주님 영광 나타나소서. 오달리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들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 명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전부영을 지어서 손들고 믿어 주 나한테 아픔다. 내 뜻을 위하여 복행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오늘 후에 주시는 그 사랑하는데 내 신비 위하여 빌려주시니 어때라는 마음 주가 할렐루야 하늘의 지하
찬양 동동처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명한 그 마음 내 아가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부르나 하늘의 주여 할렐루야 주여 천국공고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제가 룸 도어 키를 객실에 두고 나왔는데 문이 잠겨졌습니다. 프론트에 연락을 해서 지변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호텔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객실들이 있었습니다. 지변이 와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하나 꺼집어내더니 그것을 갖다 대더니 바로 열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카드키 하나면 이 호텔 전체를 객실을 다 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키가 마스터 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데 현재만 해도 이 지구상에는 현존하는 인구가 약 70억 가까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방식은 다 달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스터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란 키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카드키 내지는 열쇠를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여는 열쇠 아니면 카드키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려면 반드시 키가 있어야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에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카드키 그리고 열쇠 이것은 아무 곳이나 그것을 갖다 대거나 집어넣는다 해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맞는 카드키이어야 하고 열쇠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안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자꾸 생기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나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다닌다 해서 예수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는데 나는 전혀 행동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은 왜 이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고 이제는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스터 키를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달라고 한 적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기도입니다. 너가 언제 나한테 달라고 했느냐? 네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 기도 안 했지 않느냐?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 가지 한 가지, 민족의 문제, 개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 받길 원하는 사람들, 성경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건들을 약 일곱 사람, 일곱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염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두려워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끌어안고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의 보따리들, 그러한 모든 문제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경 강조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리라.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한 사람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서 이 두 모자가 내쫓겼습니다. 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서 사막 광야로 내몰려버렸습니다. 이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사막 중의 사막입니다. 이곳은 가도 끝없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엘세바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 한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표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대단히 강력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소리를 내면서 그는 마치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목 올라 우는 그런 심정으로 울었던 것으로, 그렇게 원어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 내어서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내 가정에 은혜가 말랐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말랐습니까? 사랑이 말라버렸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하갈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난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목 올라와 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오늘 이 말씀을 속에 상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내 가정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무엇이 메말랐습니까? 무엇이 바닥이 났습니까? 속수무책인데, 그렇지라도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갈처럼 목을 놓아서 울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오늘 이 소리가 들려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눈이 열려버립니다. 뭘 했더니? 울었더니. 이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일종의 눈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더니, 다시 말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는데,
잠시 전에 울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바로 옆에 샘물이 보입니다. 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장소는 똑같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모든 것이 말라버렸는데 이제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싹 말라버린 내 가정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말라가는 이 시대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눈이 열린 것은 어떤 눈입니까? 절망의 눈이 아니고 소망의 눈이 열렸습니다. 희망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눈이 열린 것은 생명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물샘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마귀는 물 없으면 죽는데 물이 있는 것은 내 갈증을 해소하고 내 목마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내 가정에 무엇이 말랐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말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환경에 나는 도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 사막에 내가 울고 났더니 내 옆에 샘물이 보입니다. 살아날 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하갈의 역사가 오늘 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이 현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이 시대는 분명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 매사가 믿음 생활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활만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전부 인간적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생각에 잡혀버립니다.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 한 분이 내게 임하면 아홉 가지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홉 가지 은사,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홉 가지 열매가 합하여 성령이 주시는 18가지 은사와 열매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눠주시는 아홉 가지 은사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게 주어지는데 성령 그분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에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머리로 받았습니까? 지식으로 받았습니까? 책 읽다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성령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다고 성령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떤 사람이 임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단 한 가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누가?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한 가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세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더라.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오늘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어떤 성령의 메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2장 4절에 바람의 역사가 일었고 불의 역사가 임했으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의 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첫째 바람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합니다. 오늘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불평 원망 남을 시기 질타던 그 입술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와 있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서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환난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환난 중에 참으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단 한 가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족이 사방으로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했던 그 민족이 이제 출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앞에 이스라엘 국가가 길이 막혔을 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120명이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막혀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적의 길이 열려집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자유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입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가로막혀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에게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눈을 밝혀주십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때에 민수기 11장 2절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을 때 이분은 환난의 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환난의 불이 임하고 내 가정에 환난의 불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내 가정에 환난의 불이 꺼져버렸더라.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염려, 환난 이거 얘기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하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6권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넘어진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자녀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구약 전 시대에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가 바로 구약 전 시대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훌륭했던 가장 존경받는 바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졌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반드시 오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 자녀는 성장하게 되고 반드시 성공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주여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 받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번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내 가정에 이 불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옵니까? 불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빛을 동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면 마음이 밝습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로부터 대단히 약 7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전쟁 상태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38선이 가로막혀 있는데 성경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제국의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는 유다 땅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 사람의 어떤 작전을 짜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와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함께 성경은 강조합니다.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냐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두 명이 아닙니다. 한 천사가 와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데 이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1,200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오늘 희석이하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대한민국이란 축복받은 땅에 내가 마음껏 예수를 믿으며 찬양할 수 있으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러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이제 이 사람 생은 마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주변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15년 생명을 더해주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고쳐주셔서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죽을 목숨 살려주시는 오늘 치료의 역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밤에 대기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하세요. 확실하게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천사의 방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에는 다니엘이 성경 강조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엎드린 순간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너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이 내렸다 그래요. 다니엘에게 가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천사가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은총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따라서 마가복음 9장 2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제자 한 명, 두 명이 붙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무려 8명 이상이, 9명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사람을 붙들고 아무리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간단하게 쫓아버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오늘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들, 악한 더러운 영들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무서워서 오질 못해요. 그냥 쫓겨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질병 문제,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관계 문제, 사람관계 문제, 사업 직장 문제, 나라, 국가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그거 내한테 가져와.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구했다는 뭘 말입니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신다.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세상은 온갖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한 가지를 자세를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방울이 땅에 흐르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시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이 동네가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가르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로 인사하세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령을 돌리겠습니다.